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가상화폐죠. 테라의 폭락 사태로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권도형 CEO는 최근 트위터에 테라 2.0 출범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또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예, 이용우 의원님, 그 최근에 대폭락 사태로 문제가 된 테라코인이 테라 2.0으로 부활한다 하는 소식이 오늘 있었는데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한번 실패한 가상화폐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걸 새로 발행을 해서 네. 그걸 메꾼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예. 사기를 해가지고 예. 문제가 된걸또 다른 사기로 막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아, 그러면, 이 의원님은 이 루나나 테라 이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 재단에서 했던 백서를 보면 어떤 예. 알고리즘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알고리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다른, 디파이를 하면서 20%의 그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 폰지 사기성을 띠게 돼버립니다. 그 아, 자체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루나 테라 이 가상화폐의 그 설계 자체가 폰지 사기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루나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 테라로 테라에서. 연결하면서 그렇게 아. 됐는데요. 네. 루나의 경우도 그 파운데이 그 재단에서 발언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명확한 알고리즘을 내놓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이 그 거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요. 이 의원님은 뭐 금융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 가치로서 금융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백서에 기재됐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직업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 네.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직업 근데 그런 의무나 것들이, 책임. 예. 예.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건 아. 금융자산이 돼버리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금융자산을 보기는 어렵지만 예. 예. 기타 자산이나 현재의 실체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금융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일반인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거래소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거래소가 상장을 할때 자신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받았고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라고 하는 상점에 들어간다면 상점에 자기가 그 진열해 놓는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좌판만 열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해라. 난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는 거래소의 본질적인 특성하고 거리가 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 투자 가치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예. 했다면, 돈을 벌고 있다면, 거기서 했던 건 거래소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예, 잠시 이 얘기는 조금 뒤로 좀 밀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주장해서 당내 갈등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은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 갈등이 생겼던 원인은 무엇일까 하면, 지난 5년간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권을 잃었습니다. 선거에 졌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명확하게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평가에 대한 것들이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을 했을까? 네. 우리 당이 우리만의 시각에 그들만의 리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에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 국민들의 시각이나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곱씹으면서 네. 그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일종의 쇄신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뭐 이른바 586 용태론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명확합니다. 586이 과연 하나의 집단일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고 586이 그렇죠. 뭘 잘했고 뭘 네. 못했고 586 지도부 중에 누가 어떤 그룹이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평가해야지만 노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이번 치선이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우리들이 뭘 했는지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당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이 반성에 대한 주장은 동의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586 용태론과 같은 것은 이 주장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 모호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또 팬덤 정치에 대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다고요. 예. 예. 왜냐하면 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그 당이고요. 네. 또한 그 당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 우리들만의 시각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시각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하나의 팬덤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당이 되어야지만 집권 가능한 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다니게 된다면 예. 집권 가능성은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팬덤 정치의 폐해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또 박 위원장은 뭐 최근 짤짤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이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비상징계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최강욱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징계가 되는 것으로 당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그 경과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거와 연결시켜 선거 이후에 하자, 뒤로 하자 등은 네.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당내 적절한 절차가 있습니다. 네, 네. 최강욱 의원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소명 절차를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윤리특위에 넘어가 있죠? 예, 윤리특위에 소명을 하고 네. 그 소명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결과를 보고 아니면 팬덤을 동원해서 회피하는 듯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당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성비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2차 가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지금 박 위원장은 이 지금 빨리 뭐 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 위원장은 아마도 제가 들은 바로는 소명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명 네. 절차를 회피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비상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도부가 아니고 윤리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지사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초박빙 승부인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판세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초박빙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 당이 중앙당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밑바닥 정서를 보면 제가 다녔을 때 네.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훑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아, 그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변화는 생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호응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현재 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박빙 승부기 때문에 지금 한 표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이에요. 참 뭐 네. 그렇게 지지자들이 직접 나서서 투표하시겠다고 그러면은 큰 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테라 또 루나 폭락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네, 이게 감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약 450억 달러, 약 60조 정도가 증발된 걸로 나옵니다. 60조요? 예. 예. 그리고 국내 이제 같은 경우 금융중앙분석원을 통해서 거래자를 추정해 보면 네. 평가액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은 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예. 개인적인 사적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적 거래 관계를 감독 당국이나 다른 쪽에서 피해 배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에 대해서 투자 이용자들이 예.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이걸 심사를 하고 예. ICO를 했고 예. 상품의 내용을 공시를 했냐는 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이게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건 바로 예. 그 사기성의 여부입니다. 사기성 내용을 여부. 예, 그 실제 예. 그 백서에서 기재됐던 것과 그 거래소가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네. 그다음에 테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루나의 경우에 있어서 20%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폰지 사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사기 여부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이 그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법안 가상자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법이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그 감독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인가나 등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조치들, 그 자산을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공시를 해야 되고 예. 자신이 자전거를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거래의 감독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 감독기관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 법안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인가나 등록을 해서 네. 투명하게 거래하는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규율되어 있으면 그 질서가 예, 벗어났을 때 어떠한 페널티가 따른다는 걸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법안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네. 단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용도로 쓰이는 거 네. 실명 의무를 확인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지 투자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기가 힘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시장 질서를 만든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